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자,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쇼플레이소의 차오 리액션 비디오 많이 보셨죠? 아마 그 차오 리액션 비디오 댓글들에도 이분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리퀘스트는 작년부터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정말 많아요. 사실은 이분들의 리액션 비디오는 저희 채널의 색깔과는 원래 맞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저희 채널 색깔을 좀 공고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었다가, 제가 이분들의 곡을 좀 찾아보다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할 법할 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널러의 임피칸이란 곡 갖고 왔고, 널러는 지금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걸그룹입니다. 이 비디오, 이 음악에 대해서 사실 댓글들을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논란이 좀 있습니다. K-POP 아이돌 그룹,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된 블랙핑크의 카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들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리퀘스트를 받을 때 보통 세 가지의 유형의 분들이 저한테 리퀘스트를 주세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는 캐주얼하게 그냥 날라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계시고, 인스타그램 DM으로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블랙핑크와 논란이 있는데 너가 생각하기에는 날라라는 걸그룹이 블랙핑크의 카피라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날라는 블랙핑크의 카피가 아닌 이제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있는 그룹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저한테 묻는 글들이 많이 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예민한데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그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와 번외로 이 비디오에 어떤 오피셜 파트너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이 좀 있어서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한국 공식 파트너사로 현대가 들어간 게 저는 굉장히 좀 고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하면 Watch Me Glow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사는 보니까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존감 있게 만드는 그런 가사들, 뭔가 어려움과 싸워서 이겨나가서 내가 높은 곳에 우뚝 서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날라의 임피칸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코나 자동차가 나 저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 음악은 사실은 이런 리듬을 제가 장르가 뭔지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남미 음악에서 많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리듬이라고 저는 아마 수십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소위 저는 이제 뭐 배드번이나 제이 발빈 같은 아티스트들이 떠오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이 비디오의 장면들이나 안무들, 창법들을 본 느낀 생각은 K-POP의 인스피레이션을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음악은 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K-POP 걸그룹들을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TV에서
본 모습들과는 다르게 좀 널러 같은 경우는 뭐 안무나 이런 느낌은 좀 유연한 느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왜냐면 K-POP 걸그룹들은 뭐 안무나 어떤 퍼포먼스 하는 데 있어서의 바이브가 굉장히 좀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는 느낌이 많다면 널러는 약간 좀 유연한 느낌이 많은 것 같아.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아, 저 이분 괜찮은 것 같아. 이분을 제가 유튜브 비디오 보면서 오며 가면서 랩하는 거를 봤는데 괜찮더라고. 약간 저는 이 부분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 막 블랙핑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약간 마마무의 바이브도 느껴졌어요. 예. 약간 저는 좀 마마무의 인스피레이션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들었거든요. 그 음악이 전개되는 느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치면은 이렇게 평지 코스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코스도 있다가 약간 그런 느낌들, K-POP 음악들이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곡의 흐름 전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과도 저는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동남아 뮤직비디오에서 현대차를 저렇게 이제 광고로 이렇게 나오는 비디오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동남아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국민적이고 가장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 차는 저는 도요타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좀 이례적으로 또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음악은 되게 좋은데? 맞아, 이런 장면들 많지. 뮤직비디오 걸그룹들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 많지. 훅 파트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로컬 바이브 같은 느낌들도 많이 느껴져요. 이 비트에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이 피리 같은 사운드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 현대 로고가 나오니까 멋있네. 야, 백업 댄서들의 한국인 이름들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부터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카피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인스피레이션 받았다는 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저는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영감을 받아서 이 음악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의 이제 말레이시아 자체의 로컬 바이브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자, 카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카피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카피라는 기준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블랙핑크가 있어, 블랙핑크의 의상,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갖고 와. 그리고 음악들도 뭐 예를 들면 Love Sick Girl이라고 치면은 Love Sick Girl하고 똑같은 멜로디 전개 방식으로 음악을 딱 만들어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카피라고 얘기도 할 뿐더러 이제 표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죠. 근데 음악 자체가, 멜로디 자체가 블랙핑크의 느낌과는 달라요. 다른 거는 맞아. 진짜 다른 거는 맞아. 의상도 그렇고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카피라는 표현에 너무 약간 억지 같다고 생각하고, 인스피레이션 받았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걸그룹이 비판을 받아야 되냐? 저는 이것도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해. 자, 가령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드레이크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트래비스 스캇이 인기가 있고, 타이가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 많은 아시안 힙합 아티스트들이 그 세 명의 아티스트들의 영감을 받은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한테도 물론 비판은 받는데 이 정도 비판까지는 받지는 않았다고. 근데 저는 비판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그런 어떤 스타일이 어떻게 뭐 이게 뭐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트렌드와 스타일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유가 저는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지?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거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무슨 뭐 진짜 전 세계에 본 적도 없는 어떤 유의무이한 스타일을 찾고 싶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미 세상의 음악 스타일은 이미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자신이 그거를 변형해서 재창조하느냐가 이제는 관건이지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스타일이 나온다? 저는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K-POP 음악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재창조된 음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라의 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bad 코멘트를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을 뿐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논란과 그런 어떤 타 그룹 간의 비교? 이런 게 없으면은 아티스트가 어떻게 성장을 하죠? 이런 주제조차도 없으면은 아티스트는 절대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 다음 앨범에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논란 없는 게 어딨어. 하물며 G-Dragon도 옛날에 Heartbreaker라는 곡에서 Flowrider의 음악을 카피했다고 카피캣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놀려댔는데 결국은 G-Dragon이 정면 돌파를 했죠. Flowrider와 작업을 해가지고 Flowrider가 G-Dragon은 카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G-Dragon과 Flowrider는 한 무대에서 공연까지 해버렸다고. 그것으로 논란은 끝났어요. 원곡자의 Flowrider가 당신은 카피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카피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고 인스피레이션 받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겠고 인스피레이션 받은 음악을 재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조차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만약에 막 싫어하고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악은 어찌됐든 저는 잘 들었습니다. 음악은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